안녕하십니까. 실전형의 진수, 바이블로형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그 18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쇠 한 침팬지 마마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같이 마마의 얼굴에는 자기 죽음을 아는 것처럼 수의사들이 주는 음식과 물까지 거부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동생물학 박사 반얀 호프 박사였는데요. 그는 소식을 듣자 바로 마마를 찾아왔습니다. 둘은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습니다. 마마는 눈앞에 나타난 친구를 알아보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지만 이내 반얀 호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인 놀라운 행동. 마마는 마치 사람이 반가운 친구를 만나 표현할 때처럼 기쁨의 환한 미소를 지었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박사의 뒤통수를 토닥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침팬지가 동료를 달릴 때 흔히 사용되는 위로의 제스처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하던 마마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과 묵직한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인간과 동물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는 전혀 다르지만 마음으로 대화해 교감이 통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동물과의 교감으로 인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인 구달이 말했습니다. 단 1분이라도 침팬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평생을 바쳐 연구할 가치가 있다. 오늘도 우리는 신텍스 리뷰 11번째 시간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데이빗은 기 주었다. 힘 그에게. 아이오가 되겠죠? 바이브. 성경책 한 권을. 그러면 DO가 되겠습니다. 해서 사형식 문장이 될 텐데요. 사형식 문장의 가장 간단한 구조죠. 예, 이것은 무엇을 주다, 해주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하는 수요동사를 채택하고 있는 문장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부는 기본적으로 주다라는 동사니까 당연히 주다라고 해석이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teach라고 하는 동사가 왔다라고 할 때는 데이비드는 그에게 성경을 티치, 가르쳐 주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해서 사형식 동작은 수여하는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gave, 해주었습니다. 힘, 그에게. 그 책을 한권 주었는데요. 그 책은 이게 콤마가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가면서 해석을 하죠. 예, 그 책은 이었습니다. 뭐냐?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You, 이게 you have죠. You. 당신은 read,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수여동사니까 읽어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Your son, 당신의 아들에게 더 제네시스 창세기를 읽어 주었습니다. You, 당신은 have 좀 are teaching 그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죠. 또는 아주 가까운 미래. 여기서 비동사 ing형의 미래는 확실하게 구현이 될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where나 share 이런 조동사를 쓸 때보다 훨씬 더 확실한 미래. 이거는 말이 미래지 결정이
이미 끝났고 물리적으로도 실행 가능한 때에만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을 도를 당신의 이 딸에게 하우 이하를 티칭 가르쳐 주었다. 가르쳐 주고 있다. 가르쳐 줄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How to는 명사절이죠. 예. 하는 방법을 이렇게 되겠죠. 뭐 하는 방법? To play, 연주하는 방법, 치는 방법, 그런 거죠. 피아노, 피아노를 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예정이다. He, 그는 said, 말했습니다. To his brother, 그의 형에게, 그의 동생에게, 뭐를? that 이하를 말했다는 거예요. that 이하를, 이게 목적어죠. believed,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about it, 그것에 관하여 믿는 것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볼때 사형식 문장 같습니다. 예, said를 말해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는 그의 형 또는 동생에게 그가 그것과 관련하여 믿는 것을 말해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형식처럼 보이지만, to his brother이 부사죠. 이게 부사구이기 때문에 삼형식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장 구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걸 사형식으로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굳이 만약에 시험을 보는 정도라고 하면 이건 삼형식으로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실생활에서는 사형식이나 삼형식으로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개의 단어를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the fourth row, 지금 현재 흉배, F의 그앞 가슴, 양 가슴에 타는 흉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첫째, 둘째, 셋째 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넷째 줄을 얘기하면 이제 그 줄은 끝이 나겠죠. 넷째 줄에는 barrier, 녹보석, onyx, 만우. 네, 이게 성경에서는 아마 홍만우로 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And a jasper, 벽옥이 그 박혀져 있었다. 대이 그것들은 wall 있었는데요. enclosed 돼 있었어요. enclosed 돼 있었으니까 꽉 눌려 있었다. mount 돼 있었다. in arches of gold, 금태 안에. in their enclosings, 그거의 틀 안에 꽉 물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the stones, 그 보석들이, 돌멩이가 아니죠. 예, 그 보석들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배열돼 있었죠. 어떻게? According to the names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12 종족의 이름을 따라서. 그게 몇 개? 12, 12개. 3개씩 4줄 해서 12개가 부착돼 있었다. According to their names, 그들의 이름 열두를 따라서, like the engravings of signet,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은 식으로, 이름을 새겼다 그런 뜻이죠. Everyone, 모든 것이 his name,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according to the 12 tribes, 12 종족의 이름을 따라서 engrave 됐다, 보석에 라고 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they, 그들이 made, 만들었어요. Upon the, braced place,
흉배 upon 위에 뭐를 만들었어요? chains 금 사슬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가 되겠죠? made가 VT니까 at the end 그이 breast place의 끝 부분에 of written work 꼬아서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뱅기 따듯이 이렇게 꼬아서 만든 것으로 뭐를 꼬아서 만들었느냐? pure gold 순금을 꼬아서 이 순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금반지 하는 그런 순금이 아니죠? 예. 아주 얇게 실처럼 금실로 만든 그 금이죠. 그 금을 뱅기 따듯 꼬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they 역시 그들이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느냐? 2 ounces of gold. 예. 금태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 gold rings. 역시 그두 개의 금 순금 ring 고리를 만들었어요. And 데이가 생략돼 있죠? put 놓아두었는데 이 놓아두었다는 것은 이제 걸어두었다 그런 뜻이죠. 더 two rings 두 개의 금 고리를 in the two ends of the breast place 그 흉배의 양쪽 끝에 걸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y 그들이 계속 지금 기술자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put 두었어요. 그러니까 장착시켰어요. The two written chains 꼬아 만든 사슬을 그 재료가 뭐냐? of gold 순금으로 된 in the two rings 그두 개의 고리에 only ends of the breast place 그 흉배의 양쪽 끝에 달려 있는 고리 두 개에 and the two ends of the two recent chains 그두그 양쪽 끝이죠 of the two written chains 그금 사슬 양쪽 끝을 그 데이 그들이 fastened 고정시켰어요.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In the two watches 그 금태 두 개에 그리고 역시 데이가 생략됐죠? put 고정시켰어요. them 그것들을 on the shoulder pieces of the ephod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공식 그 수행하는 의복이죠. 그 에포트의 견대, 그러니까 어깨띠 위에 비포리트, 그 에포트의 앞쪽으로, 그러니까 뒷판이 아니고 앞쪽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And they 그들이 made 만들었는데요. Two rings of gold 순금으로 된두 개의 고리를 만들었어요. And they 생략됐죠. Put 달아놨어요. them 그들을 on the two ends of the breast place 그 흉배의 양쪽 끝에 매달아놨어요. Open the bold boy 그것의 경계선 쪽에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was 있게 되었는데 on the side of the effort involved effort의 양쪽 끝 부분에 매달려 있게 되었는데 그 양쪽 끝에 어디로? inward, 에포스의 그 안쪽 방향으로 묶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they 그들이 또 역시 만들었어요. 뭐를? two other golden rings 두 개의 또 다른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they 생략됐죠? 예, put 역시 연결해 놓았는데요. 그것들을 On the two sides of the effort 그 effort의 양쪽 끝부분에 underneath 그 아래쪽으로 이거는
그 견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이라는 뜻이에요. toward forefront of it, 그것의 앞쪽 방향에서. 그러니까 그 뒤편이 아니고 앞판 쪽이면서 위치는 견대보다 밑에 쪽이란 뜻이에요. Over against the other coupling thereof, 그것의 쌍이 되는 것을 서로 마주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플레이트가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에 이제 마주하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above the curious girdle of the effort, 그 effort의 이 관대, 그러니까 허리에 그 장착을 하는 관대 above 위쪽으로. 그러니까 견대보다는 아래쪽, 그죠? 견대보다는 underlit 쪽이고, girdle 이그대그띠 관대보다는 어바브 해서 가슴 부위 쪽에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they 그들이 did bind 그 묶었어요. 꼭그 결합시켜 놨는데 더 braced place 그 흉배를 by his rings 그 고리 예 onto the rings of the effort 그 effort에 그 매달아 놨던 그 고리에 with the place of with the lace of 그걸 이제 레이스 아시죠? 그 꾸밈 장식용 으로 만든 천이죠. 예, 그것을 그 청색으로 that it might be 그것이 그 있게 되었는데 above the curious gold of the effort 아주 정교하게 만든 공교하게 만든 effort의 관대 above 위쪽으로 and that the braced place 그 흉배는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Might not 하지 않을 것이다. Be loosed 그러니까 덜렁덜렁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그 매어져 있었다. From the effort에 그래서 effort에서 이게 너덜너덜하지 않고 꽉그 조이게 매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s the Lord 여호와께서 commanded 명령하셨던 것처럼 누구에게 모세스에게 and he 이제 그가 made 만들었어요. rub 겉옷 중에 그 가운 같은 형식 그러니까 모자가 달린 후드 모자가 달린 그런 그 가운을 우리가 rub라고 그러죠. of the effort 그 effort 위에 그 가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븐 월크 댕기 따듯이 하는 그런 따는 형태의 이 꼬아서 만든 그러한 옷 감으로 all of blue 온통 청색으로 만든 rub를 만들었다. And there 유도부사죠. was 있었어요. on hole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주어죠. In the midst of the rub, 그 로브의 정중앙 부분에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As the hole, 그 구멍은 of one habergeon, 그 갑옷, 그 철렁철렁한 그 철갑옷 있죠? 그 철갑옷에 있는 구멍과 같이 with a band round about the hole, 그
구멍 주위, 라운드 어바웃, 그 구멍 주위에는 밴드, 그러니까 그 마감한 단이 있었어요. 그 이게 데트 이시 이제 그 밴드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것이 슈드 낫 하지 않게, 뭔 랜드 하지 않게,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단한 그 단을 그홀 주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they 그들이 made 만들었는데요. Open the hems of the rab 그그 라브의 이 끝단, 이 밴드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밴드는 아까 이제 홀 주위가 그목 부분이에요. 거기는 그 거기고 여기 햄은 예를 들어서 스커트로 말하면 스커트 맨 밑에 단이죠. 그 끝단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홀하고는 정반대쪽이죠. 그 끝단 네.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느냐? 포그레네이트 오브 블루, 청색 석류를 수놓은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놓은 건 아니에요. 실제 그 금으로 이게 이제 만들어질 거니까. 잠깐만요. 그 뭐죠 저 아마 세마로 이제 그 수놓아서 만든 게 맞네요. And 퍼프 청색, 자색, 블루, 청색, 퍼프, 자색, 앤 스칼렛, 진홍색으로 트윈드, 화이트 리넨, 그 아주 고운 마로 폼그레네이트 석류를 수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앤드 데이 그들이 메이드 만들었는데요. 베어스 그 종, 방울을 또 만들었어요. 어부, 퓨얼 골드, 그 순금으로, 예, 방울은 이제 순금으로 만들었죠, 진짜로. 앤, 푸트, 역시 데이가 생략돼 있죠. 푸트 달아놓았어요. 더, 베어스, 그 종들을, between the pomegranates, 그 석류 무늬 중간중간에, upon the hem of the rub, 그 가운의 맨 밑단에 있는 석류 무늬 이 사이사이로 라운드 어바웃 그 주위를 삥 둘러서 between the pomegranates 그 석류 무늬를 따라서 베어 그종 하나 하고 pomegranate 그 종, 저 석류 하나가 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 앤 폼그레네이츠. 그러니까 이게 그 중복된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 지금 두 개가 쭈룩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자 중복된 말이 아니고 베라나 폼그레네이트 석류 하나, 베라나 석류 하나 이런 식으로 쭉 연이어 갔다는 뜻이에요. 라운드어바웃 더 햄 오브 더 라브 그 가운의 이 끝단 주위를 삥 둘러서 투 미니스터린 그것을 입고 성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이 더 롤드 더 롤드가 그 여호와께서 커맨드 명령하셨던 모세스 모세스에게 그것처럼 그대로 이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they 그들이 또한 만들었어요. 코트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코트 하면은 아주 가장 아웃도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코트는 튜닉을 얘기합니다. 속옷이죠. 속은 그러니까 무릎 아래까지 오는 어깨에서부터 그 올인원 형태로 만들어진 속옷을 얘기하는 거죠. 코치 오브 화이트 리넨 그 세마로 만들어진 튜닉 오브 우븐 월크 짜서 만든 볼 에론과 볼히 선즈 그의
아들들에게 비교해서 and mitra 이거 마이털 이렇게 그뭐 읽으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 미트라는 그 모자 천으로 된 모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관. 그리고 군이 버니츠. 이 버니츠는 모자인데 아기들 씌우는 모자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이 턱을 이렇게 조일 수 있는 턱에서 끈으로 조일 수 있는 그런 어부 파인 리넨 역시 세마로 만든 모자가 두 건이죠.를 만들었어요. And 리넨 브리치스. 그러니까 이 브리치스는 이제 글자 그대로 속옷이죠.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가장 살, 피부와 맞닿아 있는 속옷을 얘기합니다. 어부 파인 트윈들이는 역시 두 겹으로 꼬아서 만든 고의를 만들었다. And gold of fine twindrinnen 그 대, 허리띠죠. And blue 청색으로 그러니까 fine twindrinnen을 청색, 자색, 진홍색 실로 of needlework 그 바느질을 해서 as 뭐처럼 the Lord 여호와께서 command 명령하신 모세스에게 것처럼 그대로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And they 그들은 made 만들었는데요. The plate of the holy crown 판을 만들었어요. 그 거룩한 holy crown 태 of pure gold 순금의 이 태로 만들어진 플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테를 입힌 그 금판을 만드는 거죠. And 여기 대이가 생략돼 있죠. Wrought 썼어요. Upon 그 위에 그 금판 위죠. 이 플레이트 위에 writing 글씨를 썼어요. Like to the engravings of a signet 그 인장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은 방법으로 글씨를 새겨넣었어요. 뭐라고 새겨넣느냐? Hail to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문구를 새겨넣었다. And they, 그들이 tied, 묶었어요. Onto it, 그것을 place of blue, lace of blue, 청색, 액의 레이스 패스니트 그것이 단단히 붙어 있도록 온 하이 오픈 더 미트라 그 모자 위에 단단히 붙어 있도록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모자도 앞뒤쪽 있잖아요 그 앞쪽의 정중앙 부분에 그러니까 그 눈썹과 눈썹 사이를 중심으로 했을 때그 위로 쭉 선으로 연결돼서 정중앙, 이마의 정중앙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미트라의 중앙 부분, 저 마이털, 그 관의 중앙 부분에 그순 금판을 결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s the Lord, 여호와께서 commanded, 명령을 하셨던 모세스에게 명령을 하셨던 바로 그 방법으로. 버스 이렇게 워즈 되었다. All the work of the tabernacle of tents of the congregation 그 회막 만드는 모든 일들이 이게 주어죠. 주어가 지금 세 줄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시 was finished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nd the children of Israel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did according 이제 했어요. did가 서술어죠. according to all that 무엇을 따라서 이 all을 따라서 근데 이 all이 뭔 어떤 all냐? the Lord
여호와께서 커맨디드 명령하셨던 모세스에게 명령하셨던 바로 그 일을 따라서 그렇게 디드 했어요. 데이 그들이. 그러니까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작게는 모세스.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 부잘리엘이라든지 아울리압을 비롯한 그 기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20개의 이 벌시스를 살펴보았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